트럭 만나라고? 내가 바로 트럭이야. 감의 퇴적 악마. 오 나이스 경품. 그래도 이거 사야겠죠? 이거를 잠그는 걸 살짝 고민해보자.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 경품이 하나 더 뜬다면 다음 턴에 랩업하고 팔고 두 개 살 수 있으니까. 아 여기 경품 발렸으면 딱인데. 여기 경품 발렸으면 너무 좋았는데. 정보 오늘 상준이컵 스타 스트리머 갑보기 7등 고공식 8등 스타 스트리머 철면 수심 나가주면 6등은 했을 듯. 어? 좋은데? 아 하필 경품이 여기 발려. 여기 여기 빼고 아무데나 발려도 되는데. 이거 경품 안 사면 되지? 간단합니다. 경품을 안 사도 돼. 이게 경품이라서 이것도 좋은데 그냥 스톰인드 힘으로 세게 갑시다. 이거 두 개를 사서 경품을 보기보다는 하나는 이거 삼성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거든.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사고 이걸 바른 다음에 다음 턴에 랩업하고 사는 게 좋아 보여요. 이거를 살까? 지금 스탯은 얘가 좀 더 세긴 하거든. 근데 멀룩이 좀 괜찮긴 해. 올려놓고 여기 안 들어가야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기. 놈들을 박살내라 멍청한 놈. 멍청한 놈. 93.9%. 아. 진짜 개같은 게임이야. 점수 만점 넘겼나요? 못 넘겼어요. 아 진짜 어떻게 이래. 1.5. 화염 폭풍이 다가온다. 그래도 전장 사랑하시죠? 아 몰라 짜증나. 괜찮아. 긍정적으로 생각해. 나중에 후반에 막 몇십 개씩 맞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조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빗송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팔자.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. 6턴 히드라 섞인 빗송. 기계 용족 정령 첨보 다 있어. 여기다 이거 쓰면 되고 이거 쓰면 되고 여기다 모듈 바르면 되고 이제 파지직이랑 그 청동감실만 찾으면 돼. 트럭 만나라고? 내가 바로 트럭이야. 싸움도 지랄같아진다. 아까처럼 이미 개같이 없어도 형님 플러스는 모두 알고 있다니까.
하면서 심판권을 뽑았죠. 야, 이길 확률이 71%인데. 그래, 이건 안 줬으면 됐어. 복수의 불길을 받아들여라, 벌레 같은 놈. 나쁘지 않아. 티키 군주의 선물을 받아라. 와, 이거 경품 많아. 이거 한번 쓰자, 정령. 물 한 잔 마실래? 삼준대. 경품 채워놓고 일단은 버프도 받고 10씩 버프니까 7000이면 엄청 센 거야. 괴물처럼 내가 트럭이야. 감액도 없고. 와, 얘도 되게 세거든요. 얘도 지금 보면은 이거 이거 있어. 진짜 센 타이밍인데. 방송에 웬 미남이 있길래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진짜 잘못 봤네요. 얼마? 야, 나는 이런 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물론 너와 함께 이뤄냈지만 요거 아니 원래 억울할라 그랬는데 좀 잘 싸워가지고 말을 삼켰어. 오 잠깐만 이거는요 이거를 삽시다. 이거를 팔아도 되는데 이거를 팔까? 이거를 사고 아니지 지금 진화를 쓰면 안되지. 이거를 사서 봐야지 먼저. 왜냐면 티켓으로 5성을 볼 수 있잖아. 쓸만한 실종이로다. 좀 애매한데? 이 정도면 써볼까? 진짜 진짜 꽝이다 이건. 진짜 꽝이다 꽝.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. 어 얘 죽어 여기서 죽여야겠다. 쌍놈이다. 근데 얘는 이번에 안 죽어도 다음 턴에 죽을 것 같은데 요새 이런 캐릭터는 버티기 힘들거든. 어, 딱 죽었다. 13딜. 자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 돌리면서 황카를 찾아봅시다. 요런 거 이제 눈독 들이지 마요. 필요 없어. 파지직 바꾸고 여기다 모듈 같은 거 바르면 이것도 그냥 청동감시한테 그냥 써도 돼. 야르 이러면 이거 페어 풀고 아니다 아니다 정령을 새로운 걸 찾자. 정령 말고 흉합체로 갑시다. 그죠? 실령 정령 키워봐야 좀 의미 없으니까 흉합체로 가고 리롤 한번 더 돌려보고 정령도 한번 봅시다. 이러면 합이 여기서 파지직 나왔으면 이거 팔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팔고 이거 쓸까? 아니 이거 팔고 티켓을 한번 보자. 불안? 한바탕 놀아보자고. 와 근데 안 발렸다고? 불에 딱 맞아. 하나도 안 발렸다고? 아니 아 잠깐만 당황했다. 야 불안해 이거 했는데 하나도 안 발렸다고? 비성댁인데? 이걸 그래서 진다고? 이거 앞에 놨어야 되는데 이거. 아 잠깐만 이거 맨 앞에 놨어야 돼. 지금 당황해가지고. 잘 긁었네. 히드라 1타였으면 그냥 이겼는데. 아, 당황했어. 독성. 불안을 팔아야 될 듯. 오, 모듈 두 개. 좋아. 아 불안 되게 아깝긴 하다. 근데 지금은 불안 파는 게 맞아. 한 자리가 비겠네. 독성을 한턴 써야겠네.
불안파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. 어차피 빗송이라 이거 쓰고 이거 쓰면서 한 자리 버프 돌리려면 네 개밖에 안 돼서 이거 파는 게 맞는 것 같아. 범위 한번 정령 나왔다. 이러면 난 이제 필드가 끝났어.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. 그러면서 요런 거 사가지고 육발하는 거야. 그러면서 나중에 팔 거는 요걸 팔아야 돼. 요걸 팔고 여기다 독성 바르고 여기에 뭐 첨보나 흉합체 하나 더 쓰면 제일 이쁘겠죠. 나디나 넣으면 2000볼 리필. 어, 나디나도 좋아. 아까 좀 그 흉합체 아무것도 안 발려서 이거 맨 앞에 못 나가지고 맞은 딜이 좀 아프긴 해. 16딜이 얘한테 16딜 맞은 게 좀 아파. 그거 아니었으면 체력 31이었거든. 그 이기는 판이었거든. 나디나가 나오면 용 살리는 것도 괜찮지. 그럼 얘도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성장을 한 거지. 얼방 너무 좋네요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. 1등을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. 근데 순방을 할 거면 이걸 해야 돼. 이거 하면은 무조건 2등 안에 들어. 근데 이거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어. 근데 어차피 4등 안에 들었잖아. 그럼 이걸 갑니다. 그리고 황카작을 합시다. 와 진짜 너무 쓰고 싶다 이것들. 이거 사고 잠급시다. 다음 턴에 이거를 파는 것도 괜찮아.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쓰면 짱이야. 왜냐면 얘가 야수덱이잖아. 그럼 얘가 사는 것보다 독성이 사는 게 더 좋거든. 멀록 독성이 짱이거든. 어차피 흉 나와도 흉의 독성 발음 똑같으니까 안 올려 안 올려. 한 카 노려볼게요. 지금 투표니까. 오 제발 선파. 첨보 뺏겼고. 그렇지 잘 쳤다. 이거 첨보 잘 뺏겼다. 오 싸움 괜찮은데? 이겼다. 이겼죠 이거. 잘 싸웠다. 엄청 잘 싸웠다. 차! 차! 야스! 살려는 드릴게. 죽였어야 되는데. 여기서 죽여야 내가 더밀... 아니야. 죽였으면 더밀 내가 딴 사람이 만나. 이거? 아 근데 얘 많이 컸는데.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. 아 망꾼. 불안이 있으면 무조건인데. 불안 없어서 한번 제킵시다. 일단은 폐허를 풀자. 좋아요. 자리 났어요. 지금요 도발을 늘리지 맙시다. 이거 팔고 이거 쓰는 거 있대. 도발 늘리지 말고 이것도 폐허 노리고 맥스나 용병? 이거를 2타로 가도 되는데. 아니야 이거 그냥 이제 냅둬. 이거 이길 것 같은데? 그쵸 이거 이기죠. 스탯이 황금빗송이라 잘 커가지고.
지금 이 인마가 무타노스가 지금 1왕인가봐. 오케이. 이거 환카 맞추면 제일 좋고, 안 되면 요거 팔고 요런 거 넣어도 되긴 하거든. 요런 거 넣어도 되고. 빗송은 좀 더 쓰고 싶은 게 이거 이거나 잽 찾으면 진짜 좋아. 이건 살 필요 없죠.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. 근데 이거 사면은 육성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. 앵무를 쓰는 덱이라 굴은 없을 거란 말이야. 일단 리롤 한 번. 형 무타. 야숨은 그냥 스틱 강태임. 제품 있어도 못 타드려.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. 고용해라 벌레 같은 놈. 이거 그냥 한 번 더 보죠. 좀 세거든. 나 이대로 가도 이길 것 같은데. 지금 황금 버프가 매턴 24, 24 버프라 나 이거 되게 센 것 같은데? 그치 엄청 세거든? 도발도 없네. 아니 정령이 공격력이 낮아서 지금은 선타보다는 두 번째가 좋은데. 죽었네요? 안 죽나? 저거 사나? 얘가 뭘 맞춰지는지 계산을 해봅시다. 흉합체. 이러면 얘를 빼야겠다. 그죠? 선빵을 치는 게 상대가 도발이 없기 때문에. 아니 어차피 빗송은 빼야 되고. 잘 봐요.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고 요거랑 요걸 들어가야 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빼고 이걸 쓰긴 써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 중에 뺄 거를 얘를 선택하는 거지. 손 느려. 이게 맞아? 맞네. 아 리븐 잡았으면 이겼죠? 좋아요. 깔끔했습니다. 1등 후에 귀엽고 깜찍한 표정 짓기? 와 이분 작년에 전장 강의하던 철면 수심처럼 잘하시네요.